봄선사가 청년불자 결집을 위해 상월청년회를 창단했습니다. 자승대종사의 원력인 청년전법에 상월정신을 잇겠다며 다짐도 새롭게 했습니다. 정기적인 청년연합법회로 전법포교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열어가는 작은 불국토를 염원해온 20년. 불교계 유일한 복지법인인 연화원의 설립 20주년을 맞아 자축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열어가길 발언했습니다. 전남 고흥의 한 사찰 앞으로 고압 송정선이 세워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 논의조차 없이 막무가내 통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되면서 한파에도 스님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대행스님의 육성, 전법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7번째 열린 계절 발표회에서 스님의 구어체 법어집과 영상 매체를 활용한 법문은 선구적이었다고 평가됐습니다. 명상을 활용한 다양한 심리상담 사례와 연구가 활발합니다. 강력범죄의 트라우마는 물론 심리 붕괴로 인한 상담에서 명상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아회복의 사례를 통해 명상 심리 상담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2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산하복지기관 청년불자들이 전법포교를 실천하기 위해 봉선사 상월청년회를 창단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봉선사 상월청년회 임원진에게 임명장과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청년전법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청년전법이 떠오른 가운데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봉선사 상월청년회를 창단했습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등 9개의 봉선사 산하복지기관 청년불자 80여 명이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법포교를 실천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어제 경내 청풍루에서 열린 봉선사 상월청년회 창단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선업스님은 봉선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청년불자들의 법향기가 끊임없이 피어날 수 있도록 포교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부대중에게 부처님법 전하자는 자승대종사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봉선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청소년 및 청년들의 법향기가 끊임없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 포교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낌없는 관심을 기울이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 지도법사로 위촉된 봉선사 사회국장 범륜 스님은 내년 봉선사 산하기관 연합연수도 계획하고 있다며 봉선사 상월청년회 활성화와 더불어 전법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봉선사 상월청년회 서찬수 회장, 박경신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은 자승대종사의 친필, 부처님법 전합시다 액자를 임원진에게 전달하며 자승대종사의 전법 원력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 서찬수 회장은 진심으로 이웃과 마주하고 신심으로 전법하겠다라며 책임을 갖고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교 복지의 실천이 곧 자비행이고 전법임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이웃과 마주하고 신심으로 전법하겠습니다. 큰 그릇에 나눔을 함께 붓고 행복을 함께 부르며 저희들의 작은 힘을 모아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 임원진은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정식 모임 명칭을 함께 붓다로 정하고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청년연합법회에 적극 동참해 봉선사 상월청년회 활성화를 위해 진력할 계획입니다. 이날 봉선사 상월청년회 창단식에 이어 수미산 합창단 입단식도 봉행됐습니다. 호산 스님은 수미산 합창단의 운영기금과 인근 군부대의 군법회 지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청소년 체육인 4명에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년 100만 원씩 지원을 약속해 사부대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상월결사는 대학 동아리법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봉선사는 강동학교가 있고 주변에 또 요정부는 영성고등학교가 있고 또 강동학교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모들이 불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자들이 뭔가 부처님 법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짓자해서 이날 창단법회에서는 수미산업창단의 지도로 사부대중이 함께 한글 칠정례를 배우는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불교의 자비사상을 근본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열어가는 작은 불국토를 모토로 설립됐는데요. 장애인 포교와 복지를 함께 실시하고 있는 불교계 유일한 복지법인 연화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수어사랑음악회와 자비나눔 한마당 축제,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림사 수어사랑합창단이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와 연화의 향기를 수어로 선보입니다. 장애인 전법 중심도량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어사랑음악회 및 자비나눔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연화원 대표 혜성스님은 오로지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만나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 하나로 시작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신심 하나로 무작정 다가가서 뛰다 보니까 다른 단체처럼 번듯한 시설도 없고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서로 손잡고 하나 되는 세상, 잘 만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혜성 스님은 장애인 가정의 자녀인 허진호 학생을 포함해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아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법산 대종사는 연화원 태동 시기를 돌아보며 혜성 스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밝혔습니다. 선생님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수화반을 만든 것이 오늘날 배성지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연화원의 복지회관을 만들어 큰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는 제자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 광용스님도 연화원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며 더욱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저도 생명나눔을 이렇게 소임을 살아가면서 많은 내려점이 있습니다만도 여기 와보면 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가슴이 조입니다. 저도 혜성스님만큼은 못하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 주위에 병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부처님의 자비사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며 감사와 나눔을 통해 너와 내가 하나이라는 불의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부 후원 행사에서 청각 장애인 불자회 시각장애인 불자회 등 장애인 단체에 자비의 쌀 3,000kg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종단본 불교성전 점자책 3권을 광림사 한국시각장애인 불자회 강태봉 씨에게 대표로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부는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와 마하연모회의 난타 공연으로 마무리됐으며 2부에서 홍경민, 남상희 씨 등이 출연해 자비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불기 2567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15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직지사 회주 법성스님, 주지 장명스님과 본말사스님 등 안거 대중이 동참해 선원장 의성스님을 법사로
법만경 보살계본을 합송했습니다. 참석 대중은 포살법사가 설하는 계율을 마음속에 새기며 각자의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직지사주지 장명스님은 스스로 계를 점검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고 참된 수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안거 대중에게 계율 수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한전은 고흥 성불사 주변 고압 송전선로 설치 추진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여러 번의 문제 제기에도 아직까지 한전에서는 아무런 대처가 없자 성불사 주지 지암 스님이 직접 한전 본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성불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조 입상으로 유명한 성불사에 지난 4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찰 인근에 15만 볼트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찰 인근에 철탑이 세워지고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상황. 성불사 주지 지암 스님은 한전과 군에 의견 청취나 사전 논의도 없었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군에도 민원을 내봤고 또 한전에도 찾아가고 한전에도 민원을 내봤고 몇 번 찾아가서 말을 해도 먹혀들지도 않고. 결국 스님은 성불산의 문화재와 수행환경 보장을 위해 한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목탁을 치며 적어도 최소한의 합의점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찰은 수행환경 침해가 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최소한 500m 밖으로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중선으로 설치하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성불사 사부대중 26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한전 측은 사전에 연락받은 민원이 아니라 접수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도 계획 추진 전 사찰 방문이나 설명, 협의를 외면한 채 진행한 한전을 규탄했습니다. 화엄사는 말사인 성불사에서 일어난 이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불사 주지 지암스님을 길거리로 내몬 한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앞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 본사 화엄사와 종단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한파에 거리로 나선 수행자. 의견 수렴이나 소통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건설에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 스님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연구원이 17번째 계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참회와 회과를 통해 중국 불교를 살펴보고 대행스님 육성 전법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매 계절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과 불교 전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대행선 연구원 계절 발표회. 2023년 겨울 마지막 계절 발표회가 지난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법당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늘 저희 큰 스님, 의사 스님이신 대행스님 가르침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대행선 연구원에서 벌어지는 계절 발표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방식의 생 가르침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이 자리가 흩되지 않게 열심히 들으시고 한 4시간 하는데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셔서 자기의 시간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수행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동국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불교를 강의하고 있는 정환 스님이 참회와 회과를 통해 중국 불교를 살펴봤습니다. 정환 스님은 뉘우친다는 뜻의 한자 참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부처님이 자비로서 감인해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영묘하면서도 거짓없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중국 불교에서 참회, 회관은 전근대 사회에서 죄가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죄업관이 바탕이 돼 과오를 없애면서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통 사상으로서 유교가
그 유학이 담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희구성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불교가 분명하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북주시대에 불교가 굉장히 확장이 됐다면 그 과정에서 참회나 회가 같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발표는 대행선 연구원의 최원섭 연구원이 묘공 대행스님의 육성 전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대행스님처럼 법문이 녹음 녹화의 형태로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다며 부처님의 대면설법이나 선종 선사들의 제접 어록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행스님의 법문은 쉬운 일상 단어 위주의 구어체로 한마음 선언에서 법어집을 출간할 때 구어체 그대로 옮기고 스님의 행동까지도 괄호 안의 기술에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또한 법문에 BTN 등 영상 매체를 적극 활용해 인터넷 시대인 지금 법문을 언제 어디서나 당시 상황 그대로 접할 수 있어 선구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완벽한 구어체의 생활 법문을 하시는 데다가 법어침 역시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저런 맥락으로 보고 있으면 아 이거는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던 어떤 분의 성인의 말씀이 기록화돼서 되는 과정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을 이룩 계속 이렇게 잊고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각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이 발표에 대해 논평하고 참석 대중이 발표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토론 광장이 진행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 명상심리상담학회가 다섯 번째 공개 사례 발표회를 열고 명상을 활용한 다양한 심리상담 사례와 연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호흡명상과 느낌명상 등 다양한 명상 기법을 통한 심리상담의 가능성과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최근 칼부림 사건이나 묻지마 폭행 등과 같은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국민들의 마음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명상 상담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15일 조계종 포천 보문사에서 제5회 공개 사례 발표회 및 슈퍼비전을 열어 명상을 통한 다양한 상담 기법을 시연했습니다. 공개 사례 발표는 명상 상담이 무엇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또 현장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집에 가서는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교 학생들과 나누고 직장에 계신 분들은 직장 동료들과 잘 나눠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 학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공황장애와 성폭력 등의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이윤성 한국트라우마상담치유연구소장은 성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내담자의 상담 과정과 효과적인 명상기법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1, 2에게서는 경청, 공감, 라포 형성, 그리고 상담 목표를 정했습니다. 사상제의 고심열도 방식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3, 4에게는 원인 탐색, 왜 그런지에 대한 명료화 작업이 들어갔고요. 5, 6회기에는 직면, 영상관법 체험을 했습니다. 7, 8회기에서는 가족 세우기 임경수님이 하시는 건데요. 저는 대리인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인형을 활용해서 했어요. 이영순 마인드힐링 명상심리상담센터 원장은 공황장애로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내담자의 사례를 다루며 영상관법을 적용한 상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임경수님은 다양한 명상기법의 유형을 소개하고 그중 영상관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는지 시연했습니다. 영상관법은 상담과 심리치유의 영상을 활용해 감정과 생각을 분석하는 명상기법 중 하나입니다. 인경스님은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마음을 영상으로 떠올리며 호흡명상과 느낌명상으로 치유하고 자아회복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느낌명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상의 주제가 느낌인 까닭이에요. 느낌은 왜 오느냐? 마음이 느껴요. 그러면 그게 몸으로 느끼고 마음은 왜 느끼냐? 인연 따라서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느끼면 그게 몸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번 공개 사례 발표회는 원주 구룡사와 제주법화사에서 열린 발표회에 이어 명상심리상담학회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한 발표회입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내년 3월 원주 보광사에서 6번째 공개 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상 상담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마음의 안정을 돕는 중요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지난 16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지역단 포교전진대회를 열고 올해 각 분야에서 활약한 포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부산지역단 포교전진대회에서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 포교연구실장 문종스님, 포교국장 도림스님, 본단 강희수 부단장, 송재린 지역단장 등 부산지역 포교사가 동참해 더 나은 전법 원력을 다짐했습니다. 정호스님은 포교사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은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반석이 되고 있다며 원력과 신심으로 포교 역량을 키우고 부산 불교의 전법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지역단은 이날 570여 단원과 7개 총괄팀 산하 34개 포교 활동팀을 대상으로 모범을 보인 포교사에게 공로상과 격려상을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참선재단 원명선언 참선아카데미가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을 초청해 특별 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참선아카데미에서 원명선언장 해오스님은 큰 스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공스님은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은 부처님의 제자로 항상 자신을 뒤돌아보며 정진하라고 법문했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